런던 노팅힐의 길거리를 걸어가는 미미와 클라리사. Please just tell me where we're going. We're gonna open the bakery. Me and Isabella. This cat's piss. No, it's not cat's piss. Croissants fresh from the oven. 지금은 곁에 없는 사라를 위해서죠. Mom would have wanted us to open this bakery, so that is what we're going to do. Who's a friend of your mum's? Oh, you're a chef. I am. Michelin star.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 매튜까지 함께했지만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 Two people. It's lunchtime. And what do you have at home for a treat? Kringle. 그리고 떠오른 아이디어. London is the most multicultural city on earth. Why don't we bake foods that no one else made? Something for our customers to remind them of home. 그렇게 러브사라의 모든 가족들은 손님들이 고향을 기억할 수 있는 디저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터키의 바클라바, 아랍식 바스부사 케이크, 영국의 레밍턴, 프랑스의 로즈 마카롱, 미국 버번 피칸 타르트, 이탈리아의 오렌지 세몰리나 케이크까지. Welcome to Love Sarah's. 과연 러브사라는 사랑받는 카페가 될 수 있을까요? 2월 4일 개봉한 세상의 모든 디저트, 러브사라입니다. There are four other bakers. What makes you so special? Why don't you try one? Tell me. 세상의 모든 디저트 러브사라는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 등장한 음식 영화입니다. 그것도 한 끼로 맞이하는 식사류의 음식이 아닌 여유와 음미를 하는 데 더욱 무게를 둔 디저트류를 소재로 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라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사라를 잃고 힘들어하는 순간들을 비교적 칙칙하고 무거운 색깔의 톤으로 초반부를 채웠다면 본격적으로 이들이 스스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해주며 힘을 줄 때는 점차 밝고 가벼운 색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디저트들의 따뜻한 색감으로 작품 자체가 참 달콤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1년의 절반 이상이 우중충한 날씨로 가득하다는 영국의 날씨에 대조되는 러브사라 디저트 카페의 모습은 그 자체로 반갑고 특별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칙칙한 날씨 속에서 밝은 조명과 긍정적인 에너지의 러브사라의 가족들, 커다란 스크린을 넘어 느껴지는 따뜻함과 디저트들의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 각국의 특별한 디저트를 만나는 시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기분 좋은 느낌이 들더군요. London is the most multicultural city on earth. Why don't we bake foods that no one else made? Something for our customers to remind them of home. 다만 작품이 가지고 있는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에 비해서 캐릭터들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미미와 클라리사의 갈등, 사라의 친구였던 매튜와 이사벨라의 갈등과 더불어 뜻밖의 이유로 매튜가 러브사라에 오게 되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과정은 가볍고 별 생각 없이 보게 되는 시트콤의 한 에피소드를 보는 듯하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좋게 말해선 단순했고 나쁘게 말해선 각본이 참 게으르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또한 매튜가 미슐랭 스타의 레스토랑 셰프 출신이었다는 설정 때문인지는 몰라도 각국의 디저트를 너무나도 뚝딱뚝딱 만들어내다 보니 음식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과 감정이 충돌하며 벌어지는 갈등이 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가볍고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작품임에는 틀림없지만 비주얼적인 측면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한 나머지 다른 요소들이 너무 얕고 약하다는 생각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There are four other bakers. What makes you so special? Why don't you try one? Tell me. 네, 오늘은 엘리자 슈레더 감독, 셀리아 엠니, 세넨타벳, 셀리 콘, 루버트 펜리 존스 주연의 영국 드라마 로맨스 영화 세상의 모든 디저트 러브사라에 대한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연휴에도 분명 일을 하시거나 피곤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러브사라를 보시고 달콤한 케이크에 커피 한 모금 마시면서 여유를 되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모두 영화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